제일 좋아하는 사도가 사도바울. 사도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모세가 쓴 글을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의 대가에 썼느냐. 모세는 전부 나에 대해 썼다. 사도바울을 좋아하는 목사님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사도바울을 따르려면 이스라엘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요, 소선지 중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참 우리가 보기에는 받아들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집안에서 이루죠. 그가 결혼 안 해도 그렇고 자식들 그렇고. 그런데 호세아를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살펴. 이 호세아에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 제멋대로 저 이방에 섞여져가지고 열국의 이방인이 된 열 지파들이 받게 될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65장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65장 4절인가 보면은 열 지파들이 어느 정도 갔냐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들 수 있는 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내가 그 중에서 제일 거룩하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나요 나옵니다. 지금 돼지고기 먹으면서 신령한 체하는 그룹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교회는 돼지고기를 잘 먹으면서 신령한 체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가지고 그 모습을 다 나타냈는데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도 그렇고 난 자녀도 그렇고 이 자녀들의 이름이 너희들이 너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에서 이미 떨어져 있다. 은혜가 없다.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 다 호세아의 자식의 이름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찾지도 않은데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원치 않은데 내가 그들이 하나님의 되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방인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합니다. 지금 교회는 토라를 통해서 보면 행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줄 알아.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했더니 저가 잉타여 아들 낳음에.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흩어져가지고 각종이 토라를 떠난 일들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 행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행음한 하나님의 자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국 중에 동화가 됐지만 이방인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삼는 그 길이 뭐냐면 주님께서 구속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핏값을 전부 치르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원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것에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교회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보다 훨씬 많죠. 여기서 받은 복입니다.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들의 길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토론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야만 합니다. 네. 제가 엊그제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면서 미국에 온 1.5세인데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느 부흥에 가가지고 자기는 백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몰라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해서 지금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기 신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막 활기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히브리 뿌리를 배우면 우리 신분을 합니다. 사명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많은 우리 교회에서 기도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주일에도 이 시애틀 지역에 큰 기도를 위한 그 성의가 있었는데 이 기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우리 생각 가지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같이 메고 죄의 짐은 주님께서 이미 다 메셨습니다. 죄의 짐은 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갖고 계신 사명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양떼들을 주님께서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인 그들을 모아서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을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짐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중보 기도의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중보 기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배워야만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북왕국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그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호세아 1장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5장 1장의 말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에브라임들이 크게 서방지구로 갔습니다. 그 제일 많이 간 곳이 스페인, 유럽, 그 다음에 이 미국. 미국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 자녀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북왕국은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로 이방인 자녀들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사도 이 베드로가 쓴 편지에 나오는 모든 이 족속들은 북왕국 에브라임 족속들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하나님의 이방인 자녀들을 모아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베드로가 이 글을 씁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너무 많을지어다. 북왕국에 흩어진 자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여기서 바벨론은 남왕국을 말합니다. 그렇게 통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택하심을 받은 것을 강조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택하여 백성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죠. 택하신 족속이죠. 그것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호세아서 2장 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의 여김이야.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